여러분들, 요새 시장에서 파워 있게 움직이는 거는 유리기판하고, 안 좋아요. 이거 더 내려와야 돼.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요 자리를 한번더 깼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5월 달에 잘하면 바닥 나오겠는데요? 5월 달에. 저점은 5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자본이요. 정말 재수없으면 여기까지도 뺐다 갈 수도 있겠죠. 7월 달에 움직일 수도 있고, 5월 달 아니면 6, 7월 달.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 3만 5천에서 3만 6천까지 6천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얘가 바닥이다라고 평가를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 시장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뉴욕에서, 우리나라 식당이 열렸는데, 돼지불백인가? 돼지불백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몇천 원이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 물가가 지금 얼마나 비싸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비싼데,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다는 뜻인데, 걔네가 물가, 아니, 고금리에 어떻게 물가가 잡히냐고요. 물가 절대 안 잡혀요. 근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거라고 걔네들은 발표했잖아요. 그거 다 뻥커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인 게 지금 나오잖아요. 실물 경제는 걔네들 그렇게 안 좋아요. 좋은 편 아니에요. 물가 오른 거 대비 월급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산업지수는 뭐 좋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것도 나는 솔직하게 100% 못 믿겠어. 금리 인상하는데 돈이 유동성이 많이 돌아갔고 지수가 올라간 건 맞는 얘기지만 경기가 좋다? 그거는 뻥카. 이거 올린 거는 딱 엔비디아 이거 하나 때문에 AI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지. 이 지수 올라온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야. 국채 발행은 뭐 옛날부터 많이 있는 거고. 재정 상태는 미국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국채 지금 팔고 있잖아.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받아주는 나라가 몇 나라 없잖아. 이거 하나 올라온 건 그냥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올라오듯이 엔비디아 때문에 저기 지수가 올라온 거야.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다 빠졌잖아요. 근데 빠지고 있는데 얘네 이 지수만 올라왔잖아. 그건 우리가 2차전지 에코프로가 지수 땡겨주듯이 그거 하나로 2차전지를 올리듯이 얘는 AI를 올린 거야. 거품 빠져야지. 빠졌다가 가야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바닥 나오면은 또 정고점을 뚫으러 가. 금리 인하 이제 테마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또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죠. 이스라엘 애들, 유대인들 말안 듣는 거 봐요. FOMC 애들이 다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말안 들어. 지네들 돈놀이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단독적으로 올린 거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줘갖고, 강제로. 거기에 우리나라 또, 따라서 간 건데, 이제는 따라서 가면 안 돼. 윤 정부는 미국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일본도 따라 안 갔잖아. 굳이 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돼? 따라갈 필요 없어. 금리 인하시키고, 부채도 우리나라 뭐, 보유국도 달러도 많이 있고, 부채도 뭐, 그 정도면은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금리 인하시키고 경제 발전시켜야죠. 환율 이렇게 달러가 강세면은 땡큐지. 경기 수출 경제는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더 좋아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있죠? 지금 움직이는 이제 센터가 지금 끝나는 애들이 이제 유리기판은 이제 끝나는 쪽이고요. 반도체. 그렇죠? 얘네들 하고 얘네들 1등이고 2등으로 지금 움직인 애가 전력 관련 주죠? 전력 관련 주. 그죠?
여러분들 이 전력 관련주 중에서 안 간 애들이 한 두 개가 안정된 게 있어요. 두 개가 안 간 애들이 있다고. 전력 관련주 중에서요. 지금 전선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전선이 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딸려 있는 부수자 공비가 많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삼성전기 뉴스에서 자랑이 대단하다고요? 삼성전기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파워력 있는 게 시총이 작은 애들이에요. 시총 작은 애들이. 시총 작은 애들이 움직임이 빠르다 안 빠르다? 빨라요. 그거를 요번에 만약에 골드방 들어오시면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되거든요. 저평가에 전력 관련 종목인데 저평가예요.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매집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런 종목이 아직 정확하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기존에 우리 골드방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 못 하고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전력 관련주도 날아가고 있는 거는 못 해드리고 안 간 애들이 있어요. 안 간 애들이 이제 매집을 들여갖고 못 간 애가 있어요. 근데 매집이 얼추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이 두 개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유튜브 상에서는 못 꺼내놔요. 왜냐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전력 관련주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미니멈으로 100% 이상은 뭐 저평가니까 가야 될 부분이니까 100% 이상은 나오겠죠. 미니멈으로. 그런 종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빨리빨리 5월 2일이잖아요. 새 마음으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바다님 어서오세요. 전력 관련주 두 개 여러분들 저는 뭐 전력 관련주 아직 못 간 애들 중에서 저평가인 애들이 거진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프리미엄 없는 애들은 딱 두 개 있는데 그것도 실적에 받쳐주는 애들, 재무가 받쳐주는 애들이 딱 두 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뭐 뒤져 보시던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고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아직은 조금 일러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실질적으로 두 개가 아니고 지금 한 세 개 있어요. 세 개. 예.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데 하나는 좀 내려오구동 살려고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개는 곧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 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개 정도 있고요. 하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하려는 애는 어미가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미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걔네 여기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는 여기 가 있어. 여기 있고요. 엄마는 자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 타이밍에 조금 올라와서 요만큼 내려주면은 타이밍 잡고 들어가려고 눌림목에. 네. 그래서 전력 관련주 미니멈으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타이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리기판은 여러분들 테마로 간 거고 실적이 그렇게 지금 대단히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그 기술력을 써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전력주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올해 내년까지 실적이 따라오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도 되지만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파워력이 있다는 거예요. 테마라는 건요, 파워가 있게 안전하게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는 실적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에코프로가 간 이유가 실적과 테마가 두 가지가 겸했기 때문에 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력 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적이 따라와 줘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거는 쳐다볼 건 없고요. 전선주들은 안 간 애들이 있어요. 안 간 애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벌써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타지 말라 그래도 전력 관련해서 테마를 또 태우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료 인상을 가을부터 할 지금 표명을 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지금 잘 나왔죠. 한국전력이. 그래서 그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전력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